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그냥 물러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머님도 형제들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1950년 6월 20일 이 땅은 전쟁의 비극으로 휩싸였습니다.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오래지만 그 아픈 상처는 아직까지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름 모를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은 가족과 조국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전쟁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당시 나라의 부름에 부모 형제를 뒤로 한 채 목숨을 바쳐 전사했건만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60여 년의 기나긴 세월의 모진 비바람 속에 외롭게 남겨진 12만 4천여 위의 호국 용사들. 6.25 전쟁 당시 전사자와 실종자는 총 16만 2,394명. 이 중 2만 9,202분만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을 뿐 나머지 13만 3,192여 위는 정지된 전쟁터에 남겨졌습니다. 이렇게 미처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 유해는 전국의 전투 현장에 넓게 분포되었으며 그중 4만여 위의 유해가 북한과 비무장지대에 외로이 잠들어 계실 것으로 추정됩니다.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전쟁에 참가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했는지를 과연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지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북한군 유해발굴탐지기관이 개최하는 이번 6.25 전쟁 전시자 특별전에서 저희들은 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대한민국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 전시회는 6.25 전사자들의 품과 사연과 관련 자료를 통해 6.25 전쟁의 아픔을 돌아보고 유해발을 섞어 신원이 하게 되어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호국의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들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웅들을 하루빨리 가족 품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 한 번을 모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래도 6.25 전쟁이다 보니까 전쟁의 시작부터 휴전 때까지의 간단한 자료들을 전체해서 인천상륙작전 지도라든지 아니면 중국군이 개입한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시하고 있고요. 앞으로 쭉 오시면
저희가 사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살짝 열어보시면 장복동 동생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전사자는 지금 없지만 전사자가 남기신 가족분들은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군인들 싹 영장 받은 사람 다 가서 군인하고 나가냐 그 손녀도에서 살면서 그때 나간 15살 남았을 거야. 15살 남았던가 그때 속옷장 갖다 주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찾아주길래 그냥 나가 이제 가지고 갔어. 가지고 가갖고 말하자면 아빠 훈련 받은 거 보고 요 사진을 이제 찍은 걸 그 아빠 어찌 허주머니에 뒤집을 게 있더라고. 옷 갈아입으면서 이 옷 허주머니에 이렇게 그선 있는 걸 본 게 요 사진이 있더라고. 우선 아빠 이거 나 갖고 가도 돼? 그러는데 그때는 사진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그래 갖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가 그때 허주머니에다 여권 사진이 여기서 남아 갖고 있는 거야. 이것을 간단히 간섭해라. 네가 왜 그리로? 너는 살아서는 못 봤으니까. 이 전업의 처짐으로 여기가 네가 앞에다. 그러고 나가서 우리 조카를 준 거예요. 오늘 유족들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 박영구 유병 하사 따님이십니다. 따님이시고 오셔 계시고 여기 인터뷰에서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를 정말 20년 동안 찾으려고 제가 정말 가족들이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찾을 수가 없었고 전사 통지서를 가지고 거기에 기록된 그런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그 산으로 어디로 전부 다니면서 정말 그 모래밭에 바늘 찾듯 그런 식으로 찾아 돌아다녔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62년 만에 아버지가 그 정말 제 성의를 보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정말 아버지 개인적으로 정말 그 보고 싶던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와주셔서 저는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전시는 67년 만에 귀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굴된 6.25 전쟁 전사자의 유품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6.25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오늘도 조국의 사야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저 낳고 나서 100일 지나서 3일 후인가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휴가를. 그래서 나를 3일, 3번 안아보셨대요. 그 뒤로 가서 이제 전사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가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을 예언이라도 하신 듯 가사 내용이 너무, 예, 슬프고 그 전쟁하고는 너무 동일하잖아요, 가사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 많은 노래 중에 이 노래를 부르시고 가셨을까? 휴가 왔다가 또 나가실 때, 휴가 왔을 땐가, 처음 나갈 땐가, 기억이 모르겠는데, 고모하고 이렇게 큰 운동장 같은데 밑에 막 남자분들 쭉 줄, 학교에 1학년 입학식 하면 서가 있듯이 줄을 서가 있는데 우리는 계단 위에서 손 흔들고 잘 갔다 오락하고 막 흰 손수건을 흔들고 이런 거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뭐 그리워하고 글로 쓰고 뭐 위패 모시고 그걸 보다는 오빠를 유해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그런 생각하면은 이제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찾지 못하면 영원히 못 찾고 오빠도 못 찾고 나도 가고 그럴 거거든요. 제가 가면은 찾을 분이 없어요. 우리 가족은 이미 저 혼자 남았으니까. 저희 6.25 참전자 150만이 현재 다 돌아가시고 오늘 현재 12만 5천여 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그분들의 평균 연령은 84세로부터 88세까지에 전부 몰려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분들은 앞으로 현재 정부에서 나오는 통계표에 의하면 5년 정도 되면 거의 소멸될 것이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산야에 묻혀 계신 후궁 용사의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유해 소재에 대한 제보와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60여 년이 지난 지금 전사자 직계 유가족 및 6.25 세대 고령화로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촉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급격한 국토 개발에 따른 지형의 변화와 함께 전투 현장은 점차 훼손되고 있으며 전사자의 직계 유가족 사망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전사자의 직계 유가족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6.25 전사자분들이 아직까지 집으로 못 돌아오신 분들이 약 12만 명이 됐습니다. 이런 그 6.25 참전용사들을 우리 스스로가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만 미 정도의 유해를 발굴했는데 나머지 12만 위는 그야말로 아직 소재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국가에서는 그분들의 소재를 파악해서 마지막 이 전사자까지 그 발굴을 해서 그 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국가로서 그분들에 대해서 해야 될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유해 발굴은 조사 탐사, 발굴 소송, 신원 확인, 후속 조치 네 과정으로 수행됩니다. 먼저 전국에 산재된 유해 매장 장소를 찾는 조사 탐사 과정은 6.25 전쟁 당시 전투 기록, 주민, 참전용사의 증언을 토대로 유해 매장 가능성이 있는 탐사 지역을 우선 결정한 다음 현장 정밀 탐사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전투 잔해물 등의 식별 과정을 통해 매장 가능성을 판단하여 발굴 장소를 최종 선정합니다. 두 번째, 발굴 및 수습 과정은 발굴 지역별로 지역 주민과 참전 용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토식 행사를 실시한 뒤 발굴을 개시하고
현장의 정황을 분석, 세부 굴토 지점을 결정한 뒤 문화재 발굴 방식과 절차를 적용하여 정밀 발굴을 실시합니다. 유해 발굴 과정에 참여하는 장병들은 최고의 정성과 함께 국국 영웅을 하루빨리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겠다는 각오와 자세로 발굴에 임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유해는 최고의 예를 갖춰 전통 방식에 따라 한지로 싸서 오동나무 관에 입관하고 태극기로 관포하여 임시 감식소에 안치합니다. 세 번째, 신원 확인 과정은 현장에 마련된 임시 감식소에서 발굴된 유해와 유품의 기초 감식을 실시한 다음 유해 발굴 감식단 중앙 감식소로 옮겨져 키, 나이, 성별 등 유해별 특징, 사망 원인 등을 정밀 감식한 뒤 그 과정을 세부 기록하여 보관하며 신원 확인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용 시료를 추출합니다. 이후 국방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분석실에서 전사자 친외가 8촌 이내의 유가족으로부터 채취한 유전자와 유해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비교 분석하여 친족 관계를 식별합니다. 네 번째, 후속 조치 과정으로 신원이 확인된 분은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통해 유가족들께 신원 확인 통보를 실시한 후 민족의 성지인 국립현충원 묘역에 안장되고 신원이 확인되지 못한 유해는 유해 보관소에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신원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사자 유해 발굴 대상은 국군과 경찰은 물론 미군 등 유엔군 전사자를 포함하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다 소중한 목숨을 바친 유엔군의 유해의 경우 인종 감식을 거친 다음 정중한 예를 갖춰 해당 국가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DPAA와 협력체계를 구축, 매년 한미 공동조사, 발굴, 감식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6년 4월에는 미군이 북한 지역에서 발굴한 한국군 유해 15구와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강원도 지역에서 발굴한 미군 유해 2구를 상호 봉헌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6.25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나라들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이행하기 위해 더 많은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I felt it's such an honor and a privilege to be here, and I felt sorrow but happiness at the same time. Sorrow for all of those service members lost, but happiness for those we've been able to bring home. In coordination with working with MACRI, and what an honor it is to actually see that. There's the range of emotions of you want to get everyone home, but knowing there are so many still out and that we have a lot of work left to do. 저희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웅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에 모실 수 있도록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